쌍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咱们现在中国现在这个环境，对这个英语的学习，可能说不过不过，这个评语这个教育的机构是不对英语学习的要求太过了。但是说的确实是，他既然虽然是过了，但是我们作为一个个体，他不可能改变这个社会的发展方向，也不能改变国家对这个社会的教育的要求。所以说，我们也是英语跟着吧，也算学习了英语。我对孩子也报了一个英语班。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절반을 집 대신 유아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 중국 역시 한국처럼 맞벌이 부부가 많아 퇴근 전까지 아이를 유아원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 식사를 마치고 갑자기 양말을 벗는 아이. 집에서처럼 이곳에서 아이들은 낮잠을 잔다. 부모들의 기대 속에 중국의 꼬마 소황제들은 일찍부터 국제화 시대 인재가 되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소황제, 중국 정부의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으로 태어난 외동아이를 뜻하는데요. 부모의 맹목적인 사랑과 과보 속에서 자란다는 의미로 사실 그동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시아를 넘어 세계 중심에서 중국 소황제 1, 2세대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면서 중국의 교육열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들이 중국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기대가 된답니다.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세계화, 국제화를 향해 달려갈 때 밖이 아니라 내면의 중요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인도의 전통학교 구루꿀 이야기인데요. 함께 보시죠. 1915년 지방 소도시 잣자리에 터를 잡은 이곳 구루꿀. 남학생만 90명의 정규학교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시험을 거쳐 학생을 선발하고 수업료 없이 힌두 종교 개혁 운동 단체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구루꿀은 인도 전역에 50여 개가 있다. 전교생이 기숙 생활을 하며 길게는 10년, 집은 물론 외부와 단절된 채 이곳에서 힌두 전통 문화를 익히고 있다. 9시, 1교시 시작. 그런데 학생들이 저마다 깔개 같은 것을 하나씩 들고 이동 중이다. 구루꿀의 모든 수업은 야외 수업이 원칙. 멀쩡한 교실을 놔두고 굳이 밖에서 수업을 하는 이유는 역시 힌두 전통을 따르기 위해서다. 힌두 고전 문학과 경전, 특히 산스크리트어가 제일 중요한 과목이다. 구루꿀에 क्या मतलब ऐसा है कि संस्कृत को महत्व ज्यादा देते हैं ऐसा है कि इसमें हमारे सभी धार्मिक और आध्यात्मिक जितने भी ग्रंथ हैं ज्ञान विज्ञान जो हमारा प्राचीन काल से चला आ रहा है वो सारा का सारा वेदों के माध्यम से और उपनिषदों के माध्यम से हमें प्राप्त होता है जो केवल संस्कृत भाषा में है शांति का एकमात्र अगर कोई उपाय है तो वो संस्कृत भाषा देती है जिसके कारण से हम इस शिक्षा को पढ़ाते हैं और पढ़ते हैं 학습 방법도 전통을 그대로 따라 암송법이 줄을 이룬다. 이만큼 지금 다 외웠고, 저 오늘 이만큼을 더 외워야 돼요. 학생들이 암송하는 양은 엄청나다. 경전인 마하바라트를 전부 외우는데 그 분량이 일리아드 오디세이의 7배가 넘는다. 힌두 전통 과목 외에 수학, 영어, 역사, 사회과학 등 일반 교과목도 함께 배우며 선택에 의해 구루꿀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까지 마칠 수 있다.
One week we takes six classes and daily we takes eight periods. 정규 학교 학력이 인정되어 일반 상급 학교 진학도 가능한 그룹글. 컴퓨터 공부에 푹 빠진 학생들도 많이 눈에 띈다. 하지만 교재를 보고 독학하는 것이 전부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풍경. 자세만 다를 뿐 벌 서는 학생 꼭 있다. 기술을 찾아오세요. 많이 감리기였다. 자짜르 그룹글에서 가장 엄격하기로 소문난 인도 철학 선생님. 특히 숙제 검사 시간은 가장 진땀나는 시간이다. 운기 파리 조 아들 바와에 वो अच्छा है अध्यापकों में कोई बुराई नहीं है अध्यापकों का प्यार जो है वो माता पिता के समान है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항상 학생과 함께 생활하며 그 인성과 영혼까지도 이끌어주는 스승인 그룹의 역할. 그룹을 교육 현장의 가장 큰 힘이다. 오후 체육 시간. 말캄 요가 8년차 선배가 후배들 앞에서 시범을 보인다. 아하, 온몸에 끈적이라도.